하나, 둘, 셋, 큐.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년 이맘때에도 제가 이 사회자 역할로 와보정 주민상영회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, 와 이렇게 1년 만에 더 발전한 모습을 보니까 또 사회자로서 또 이렇게 남다른 또 기분이 드네요. 와보정이 2016년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다 같이 한번 둘러보고 새롭게 와보정과 인연을 맺은 교육수료생 여러분들의 노력의 성과물들을 같이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. 큰 박수로 시청하겠습니다. 라고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압박을 받으신 거예요? 네, 전부 다 안 했어요. 교육생분들께 하고 있는데 난 여태까지 계속 배우로만 다니고 활동을 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? 첫 번째 작품으로 우리 팔자 팀의 안녕하세요. 우리 와보중이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. 이제 대망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항상 유쾌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. 김치.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교육하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었어요.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교육이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끝나고 뭐 저희가 굉장한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했다고 해서 뭐 굉장한 스킬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들의 결실들을 보게 돼서 저는 너무 뿌듯하고 드디어 끝났는데요. 너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서 다시 나 보고 싶은 분들이라 언젠가 한 번 더 꼭 만나서 더 좋은 날 만들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또 성북구에서 있으면서 또 성북 구민들과 같이 이런 영상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기뻤고요.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되게 지치고 힘든 날들이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재밌게 영상도 찍고 재밌게 이제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정말 따뜻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작품을 보고 나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지 정말 뿌듯하고 계속해서 이런 팀워크를 통해서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더 좋은 작품들 계속 만드실 것 같아요. 저도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이제 동네의 이야기, 사람들의 이야기 막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되게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네, 앞으로 와보송에서 더 많은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